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할 상황극은 100% 대본 없이 애드리브로만 준비한 상황극이에요 여러분들. 자, 기존 상황극은 대충 상황을 정하고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대본을 정하고 상황극을 하는데, 자, 이번에는 절대로 대본 같은 거나 뭐 상황을 정하지 않고 상황극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애드리브를 받아치는지, 멤버들의 애드립 실력을 볼 수 있는 상황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면 감사하고요. 상황극 주제는 회사입니다. 스탠바이 액션! 새로운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예. 오. 일단 김나타, 김나타 인턴. 하이. 가져온 아이디어 밤새 짜왔다고 들었는데, 드러나 봅시다. 당연하죠. 예. 잉유맨 마스코트. 잉유맨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제가 잉유맨 리얼도를 갖고 왔습니다. 아. 술에 취한 잉유맨. 이게 나다? 기분 좋은 잉유맨. 야, 신나. 그 사람들이 사겠어 이거? 구속 플레이를 좋아하는 기환이. 아, 내 팬들이 그 사겠냐고 이거. 그리고 집에서 자는 기환이. 여빈님. 네. 스켈레톤이 웃으면 뭔 줄 압니까? 스켈켈켈켈켈. 그만합시다. 자중합시다. 옆으로 눕는 기환이. 그만 누워, 그만 누워. 팔백이 기환이. 팔백이 기환이. 아니 그래서 이 상품 이름이 뭔데? 베개야? 기완이 리얼돌. 아니 실용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실용도가 없어. 탈락. 넌 꽝이야. 이럴 수가. 제가 실용도를 찾기 위해서 아주 좋은 것을 만들었어. 어허, 기대돼. 바로 이것입니다. 뭐지? 평범한 그냥 욕조 아닌가 이거? 이 작품은 삼다수라는 작품으로서 안에 물을 가져가는 겁니다. 뭐? 삼다수? 그렇습니다. 여기 물을 가져가는 건 정수기입니다, 이거. 아씨. 아, 퍼먹는 거야? 퍼먹는 정수기? 장난 아니야. 먼지 들어가잖아. 먼지 들어가잖아. 무리수야, 무리수. 다음.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화이트데이를 맞았지 않습니까? 김미아 부장. 기대가 돼. 예, 화이트데이를 맞았지 않습니까? 빼먹는 사탕을 준비했습니다. 어쩌라고 그래서? 야? 굉장히 실용적인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시도하지 않은 창조적인, 창작적인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야. 아, 다시 준비해. 남들이 생각 못하는 거요? 다시 준비해 와. 네. 여기 비서, 꽃 비서. 헐? 여기 시원한 거 하나 갖고 와봐. 네,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네. 뭐 이 안에 왜 편지를 썼어? 이거 배에 띄우려고? 한강에 띄우려고? 거긴 편지가 있죠. 아들 이거 먹고 싶네. 꽃비서 시원한 거 갖고 오라고! 빨리 갖고 와, 빨리. 왜 부셔요 회의장을? 아, 나가는 문이 있어야 될 거야. 시원한 거야? 네. 아, 윤설 아이스크림이야 이거? 이거 꽃비서 이거? 이거 거창! 딱 마음에 드는구만. 아이스크림. 좋아. 그런 거 먹으면 배탈 납니다 사장님. 그럼 뭐 먹어야 되는데? 뭐 먹어야 되냐고? 제가 그래서 따뜻한 거 들고 왔습니다. 뭘 들고 왔어? 나 요즘 배 안 좋은 거 알지? 따뜻한 거 들고 왔습니다. 이거 뭔데 이건 또? 이거 마녀가 다시 마셔서 다 마실 수 있는. 이거 뭐냐고? 마시면 이게 후변 안다고 들었습니다. 아하. 이거 사약 아닌가? 아유. 오늘 자리 앉게. 양치는 하셔야죠. 양치 알았어. 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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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크. 좋습니다. 아니 회사에는. 회사 아야야야야 치도 드립치도. 아, 이번에 저기 위에 사장님께서
회장님께서 급히 찾는 아이템이 있다고 한다. 네? 급히 찾는 아이템이 있다고. 네, 회장님 까다로운 거 알지? 네. 무슨 아이템을 찾는데요, 회장님이? 회장님이 집에서 네. 아, 쉽게 네.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해. 쉽게 회장님께서 뭐요, 회장님이? 회장님께서 쉽게 쉽게 뭐 기대됩니다, 사장님. 부담되는구만. 이거 같이 안 부담되는구만. 쉽게 애드립이 안 나와? 도와줘! 텔레파시 보내줘, 나한테 텔레파시를! 삐삐삐삐삐! 텔레파시 보내줘, 얘들아! 도와줘! 텔레파시가 필요해! 너의 목소리가 들려. 아! 회장님께서 요즘 귀가 안 좋다고 보청기를 좀 새로운 걸 개발하려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네. 어이 도란맨? 그걸 어떻게 드립힘? 아 해봐 그래도 보청기? 제가 해봐, 직접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거. 뭐야 회장님한테 이거 드리세요. 회장님 또 보청기? 아 이거 뭐지? 새로운 귀 달라하세요. 이거 회장님 이거 이 귀에 회장님 주름 있는데? 설마? 새로운 보청기가 필요하시대. 자 우리가 한번 회의해봅시다. 일단 야, 저쪽 A사 보청기를 보니까 굉장히 작고 굉장히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썼더라고. 우리는 디자인 말고 성능으로 밀어붙이자고. 성능이요? 아하! 그럼 보청기가 있습니까? 크기는 상관없는 거죠? 아 그럼. 오. 그러니까 딱 봐도 아 이거는 아 신제품이다 고퀄리티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럼 그냥 회장님 머리를 새로 다루는 거 어떻습니까? 호빵맨처럼. 아 새로? 호빵맨. 요거 어떻습니까? 회장님 새머리다! 아 이게 뭔가 자네? 아 여기다 귀를 꼽아서 소리를 듣는 아 거. 이렇게 그럼 들을 때만 이렇게 여기 가서 이렇게 꽂는 건가 네. 귀를? 꽂고 있으면 됩니다. 아 세상의 모든 소리를 이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만. 아유 거참 별로야. 자네 뭐 식사 안 하고 왔나? 네 밥 안 먹고 왔습니다. 그래? 후추랑 소금도 넣고 아, 회의하고 아, 있는 밥을 누가 어? 빵에 후추를 뿌려 먹는단 말이야? 이 새끼 LA인데? 아 뭐야 그럼 그냥 뭐야, 인테리어에 있어. 니모가 있잖아. 너? 네, 회장님 오실 테니까 한번 인테리어 한번 해보자고. 회장님 약간 심플한 거 좋아하시는 거 아시지? 미리 이렇게 약간 준비를 해놓자고. 그래서 역시 심플한 공값 했. 아니 회사 이런 게 어딨나? 회사에 어떻게 곰 가죽이 있어? 고급스러운데. 오. 그럼 회장님이 등을 시원하게 긁으라고. 이거 어떻습니까? 뭔데 이건? 여기 지나가면서 긁는 거야? 등을? 그렇습니다. 아 뭐야 이거? 우리 회사 미용 회사인가? 머리 손질도 해드립니다. 아 따로. 아, 이발소잖아. 이발소. 아, 머리 자르러 왔는데요? 아 네. 아 내가 왜 하고 있지? 어? 찾으시는 디자이너 선생 있냐고 물어봐야지. 아 찾으시는 디자이너 선생님 있으세요? 아 저는 아무나 해주세요 일단. 아 그러면 남자 선생님 불러드릴까요? 여자 선생님 불러드릴까요? 아 저는 남자가 좋더라고요. 아 남자 네 알겠습니다. 네 빨리 불러주세요. 손님 일단 의자 일단 앉아계시겠어요? 네 앉고 있습니다. 아 여기 관짝인걸? 아 여기 의자야? 이게 의자야? 아 들어가세요. 저희 네, 들어가시겠어요? 편히 쉬세요. 저희는 머리와 함께 선텐더 드리고 있습니다. 머리? 내가 바라던 건 아니야. 피부 색깔을 화하게 해드려요. 고자 투블럭을 치러 왔는데 이런 애 새끼. 아 야, 투블럭 그냥 쳐드려야니까 한번 머리 좀 해드립시다. 야 이수원 쌤. 안녕하세요. 야 손님 모셔주세요. 네, 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목소리. 손님 멋진 커팅을 위해서
가위를 좀 꺼냈습니다. 이게 가위예요? 역시 이건 선택받은 자만이 이 가위를 꺼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시겠어요. 선택받은 자만? 제가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네. 아, 여정현수님 제가 머리를 못 자르겠어요. 오, 칼까지. 안 되겠네, 그럼. 다른 쌤이 좀 잘라줘야겠는데? 일단 손님? 네? 많이 네 목이 그러시죠? 이거 드세요 이거 우유입니다. 오늘 아침에 직접 짰어요 제가. 이거 오늘... 우유 아니라 그거 아닙니까? 락스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이거 락스 아니에요? 아니 이거? 아니에요. 아니 드세요 네. 꿀꺽 꿀꺽. 아 만약에 또 출출하실까봐 제가 또 이거 저지방 우유군요? 아 그럼요. 아유 또 드릴 뻔했네. 야, 드세요 많이 드세요. 간식입니다 간식. 어 미용실 서비스가 머리... 좋네. 자 그리고 어이 이승원 쌤 이 손님 머리 좀 튀겨드려. 튀겨드려? 어 튀겨드릴까요? 어 아 파마를 원하시는군요. 어 튀겨드려. 아 저는 베이비펌 좋아해요. 베이비펌이요? 베이비펌. 잠시 일단 여기 안에 들어가 주시겠어요? 뭘 들어가라는 거야? 어디요? 여기 어디요? 여기. 아 아, 깔끔하게 파마해야 돼. 5분이야 5분? 아 이거 뭐 하는 건가 지금 회사인데. 너무 멀지 않는가? 맞죠. 우리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어 너무 주제에 벗어났구만. 지금 회의가 필요합니다. 모두 앉으세요 자리에. 어 냉장고가 어디 있어? 일단 어 뭐야? 회의 끝내시고 하시죠. 오늘 아 그래 고맙네. 오늘 또 저녁 식사로 알맞네. 자 오늘 회의하겠습니다. 이봐 이건 또 뭐야? 강원도 화폐 감자야. 아 고맙네. 와 알감자잖아. 햇빛을 많이 받거든. 아 오박사. 땡. 오박사 부장 빨리 오게나. 알겠습니다. 그럴 때가 아니라네 지금. 지금 아주 중단 회의를 할 거네 오늘. 땡. 아 어디 저희 우리가 어쨌든 방송하는 회사 아닌가? 그렇습니다. 잉여맨 TV 이대로 괜찮은가? 회의 한번 시작해보겠네. 잉여맨 TV 문제가 뭐라고 생각? 하나?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저거 보면 잠이 잘 자요. 아니 자린고비야? 우리 자린고비 회사야? 야 모두 밥 퍼오게 밥 보고 한번 먹게. 자린고비야? 회사 여기 가난해. 그러시라고 제가 한두 백에 준비했습니다. 고맙네. 한번 보고 목 막히지 말라고 물 준비했습니다. 락스라니까 이거 락스. 아쉽다. 어 저 안에 오늘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이거 누가 사줬네? 이거요? 어 또 제 옆에 내가 사줬죠. 아, 와이프가 정성 가득이구만 이거. 어 왠지 주먹으로 쳐서 뭉개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뭐야? 아니. 아 미안하네 길 좀 지나갈게. 자 오늘 회사가 많이 가난하네. 여기다 100원씩 넣을게 오늘. 네? 100원씩 넣으라고! 내 사비에 쓰게! 저희도 월급 안 받고 일하는데요? 100원씩 넣어 빨리 사비에 쓰게. 그러면 제 손조 제 형들 불러올 겁니다. 오늘 차비 좀 쓰게 오늘. 버스 타고 가야 되거든 오늘. 뭐야 이거 우리 회사에 개 키우나? 애완견입니다. 아 애완견이야? 어, 회장님 저... 오셨습니다. 회장님 오셨다고? 어디? 개. 아 회장님! 아 회장님! 어 회장님 여기 무슨 일이세요? 멍! 어 회장님 많이 출출하시네? 개밥 드려 개밥! 개 사료! 사료 야 미역국 말았어. 미역국 말았어. 미역... 개 사료 빨리 드려. 회장님 입맛 까다로운 거 알지? 회장님 만찬을 준비해야 돼 빨리. 야 어제 먹던 그 김치찌개랑 그 된장찌개 서로 비벼서 와. 비벼서 갖고 와. 회장님 입맛 까다로운 거 알잖아. 회장님, 아 갖고 왔나? 아 갖고 왔네. 건강에 성공했습니다. 오케이 야 회장님 드세요. 개걸쭉하게 드셔보세요. 왜 안 나가? 개걸스럽게 개걸스럽게 드셔보세요. 네. 회장님 갖고 왔습니다.
드시라고요. 왜 안 먹어? 대장님 이것만 먹으면 싫어해. 아, 뭐야 이거 석탄을 갖고 왔어. 야, 아니, 디저트라도 디저트 석탄을 갖고 왔습니다. 숟가락도 꽂아 드렸어요. 우아하네 역시 회장님답게. 우아해. 많이 주세요. 회장님 이빨 청소도 하셔야죠. 안 먹어. 아 그럼 회장님 더하게 못하시니까 저 교육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네. 어 2 더하기 2는 뭐다? 어 2초. 아 역시 수학 못하시네. 회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100원 드세요. 따랑. 오늘 차비 없어가지고. 저는 뭐 하나? 네? 저는 뭐 하냐고. 저요? 네. 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일단은 우리 회사가 사실 팬티 회사인 건 알고 있나? 네? 팬티 네? 회사였어. 네? 남자 팬티, 여자 팬티? 둘 다야, 둘 다. 아, 중성 팬티. 일단 요즘 남성분들은 아, 남녀 공용. 아, 그럼요. 남성 공용. 팬티 회사인 거 알고 있겠지? 네. 이번에 신제품이 필요해. 요즘 남성분들을 섹시함을 강조하고 있어 요즘에 남성분들이. 네. 어 누가 귀여워. 자 이수건 인턴. 어 어제 밤새 짜온 그 아이디어 좀 보여주게나. 남성 팬티. 일단 남성 팬티는 일단 굉장히 묵직해야 된다고 저는. 강철 팬티야? 묵직한 팬티를 찾기 위해서 어렵게 만든. 어 어떤 팬티지? 어, 이걸 강철 팬티였어? 어, 이 제품 아, 착용해봐도 되겠나? 아, 좋습니다. 오우 오우 야야 오우 굉장히 묵직한 팬티를 준비했습니다. 그 내가 매달려 있어야겠는데 이거? 어. 직계 사장이 굉장히 애용하던 제품입니다. 이 제품 안돼 너무 무거워. 이런 그렇다면 요... 이건 어떠신가요? 뭐지? 어떤 제품이지? 아 이렇게 매달려 다니는 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 거 자기의 것을 과시하는 건가? 아 안돼 이것도 안돼 너무 과시하잖아 이거는 약간 편리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21세기인데 나는 제가 통풍도 잘 되고 아주 섹시미를 강조할 수 있는 섹시미를 강조하고 그래 나 원하는 딱 아이디어 그 아이템이야. 바로 이겁니다. 레이스? 이야! 이거 훤히 보이겠구만! 어? 한번 써보게! 흔히 말하는 승부 팬티라고도 하죠. 이수건 인턴 입어보게 한번. 어. 어. 2인용인데 이거? 2인용! 아 2인용인가 이거? 아 훤하구만 이거. 아니야 이건 어떠십니까? 아 뭐지? 디기너 박스? 선물을 열면 상자를 열면 너희 열면, 것이 있는 건가? 그렇지. 아 여자친구 크리스마스 선물 때 딱 필요한 선물이 필요한 팬티구만. 아 저는 새로운 걸 또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아, 뭐지? 요즘 우리 또 화재가 또 위험한 시대에서 제가 편의성을 또 창조하기 위해서 아 화염을 네, 화형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제가 튼실한 팬티를 또 준비해 왔습니다. 이 아. 팬티인데 아 이게 화재가 나면 바로 누르면 띠르르릭 눌리는 위급할 때 누르면 아 그런 팬티인가 이게? 바로 대신 아 시끄러워 오 진짜잖아 오 딸랑딸랑 거리 아 시끄러워 오 자네 이거 크리스마스 때도 이거 모금 확실히 할 수 있겠는데 저걸 하면? 모금도 할 수 있고 조금. 화재도 어? 예방할 수 있다. 어 좋은 아이템이라네. 어 한번 회장님께 건의 한번 해보겠네. 아 감사합니다 사장. 어. 역시 인턴 역시 엘리트다워. 아 감사합니다. 어 김부장! 김부장 인턴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 자네는 지금 뭐하는 건가 지금? 저요? 어 어 저는 원래 이런 쪽에 안 좋아했어요. 저는 이런 쪽 안 나왔는데. 아 그래? 그러면은 김 인턴을 아예 김부장을 위해서 아 바꾸겠네 회사를. 팬티 회사 말고 이렇게나? 이번엔 어떤 부서죠? 아 일단 너 100원 놓고 말해. 한번 말했잖아 100원이야. 어 오늘부터 이 회사는 내가 회장 먹는다 비켜라.
자, 오늘부터 이 회사는 침대 회사로 바뀌었다. 뭔 소리야.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장 편안한 침대를 가져오는 자에게 내가 상급 1억을 주겠다. 자, 지금부터 실시하거라. 아, 침대 회사? 그렇지. 이 썰매 침대는 어떠십니까? 아, 이거 자다가 이거 가는 거 아닌가? 상품으로 루돌프도 있습니다. 오, 탐나는 아이템이구만. 그러면 평생 크리스마스겠어. 결. 아, 그래도 이거 편의성이 없지 않나? 뭐야? 이런 거 없나? 뭐 평생 잘 수 있는 뭐 이런 거라든지. 아, 수면 장애가 있는 분에게 위하여. 아이고. 뭐 아무도 뭐 그런 거 없나? 침대? 사장님 이건 어떻습니까 그럼? 그게 뭐냐? 이겁니다.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머리 꽂고 잡는 거? 아, 그렇습니다. 딱 내리면 편히 자는 겁니다. 세상에나. 댕강. 아, 괜찮지 않습니까? 이것도 히트치겠네 이거. 아, 요즘 사장님 요즘 가짜 사냥이라든지 요즘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군대? 그런 히트에 대해서 군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생각을 해본 결과 이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지? 여기 사이로 들어가서. 아, 여기 원 사이로? 아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거 죽부인 아닌가, 죽부인? 네, 죽부인. 아, 껴안고 자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그냥? 죽부인 아닌가, 이거? 저는 지금 뭐, 옛날 마인크래프트로 뭘 하는 거야? 어? 아, 이거 동물하고요. 어떤 침대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들어봐. 봉충? 아, 봉충이야. 뭐, 회사에서 봉충 주지 말게나. 오, 섹시합니다, 아, 대리님. 오늘! 섹시 대리. 김대리 오늘 오늘 끝나고 한번 가야지. 한잔 걸쭉하게 가게. 봉춘도 같이 주고. 좋았잖아 어제. 오늘도 끝나고 프리자고. 어제 죽이더라 너. 뭘 죽여. 사장한테 무슨 말버릇인가? 가장님 어제 죽이십니다. 야, 거기 자리 앉았으면 100원 넣어. 사용료 있으니까, 사용료. 시간당. 땡강. 이게 뭐야, 무슨 침대인가 이건? 뭐야, 나라라 슈퍼보드야? 흔들 침대. 그렇지지만 이거 나라라 슈퍼보드지. 재미없네, 적게. 제가 일부시대 주부들을 정격한 침대를 가져왔어. 아, 주부들! 좋지, 그거 좋아. 요즘, 요즘 주부들이 눈썰미가 굉장히 높아. 너무 가만히 있어서 잡니다. 잠을 잘 때도 심지어 재미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주부들의 침대. 짜잔. 아, 빨래와 잠을 동시에 청한다. 안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아주 재밌게 잘 수 있어. 너나 자게. 너나 자게. 아, 안 되겠어. 우리 회사는 내가 볼 땐 회사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네. 아이들의 장난감을 노려봅시다. 요즘에 요즘 장난감은 또봇. 그리고 또 뭐야 그거? 무슨 장난감이지? 어? 알파고? 알파고! 그런 양낙감!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그럼 제가... 아이들을 조격합시다, 이번에는! 요즘 게임들은 아이들 또한 중요하지만 어른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른들의 장난감, 그래! 어린... 그래! 어른들과 아이들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장난! 오! 두 가지를 한 번에 잡는다!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장난감 이거면 되지 않을까? 요즘 히트치는 작품입니다. 아, 이거 도박기기 아닌가? 빠친거 아닌가? 빠친거? 이거 바다 이야기 아니야? 바다 이야기? 이거 집 말아먹겠는데 왜 이거? 안돼. 아, 이럴 수. 바로 그러면은 옆에 내 친정 간다. 자, 뭐야 또? 아니면 약간 어린이들의 정신 교양을 위해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쳐봐. 치는데 왜 목을 가다듬는 거지? 몰라. 전혀 이해 안 되네. 가슴가 보지 뭐. 뭐 언제 하겠네? 바로 지금. 대단해. 한 손으로 치고 있어. 이거 피아노 배틀인데 이거?
야, 한번 더 틀어줘. 피아노 배틀이잖아 이거. 이렇게 한다고. 발로 쳐. 발로 치잖아. 대단해. 네가 이겼어. 하지마 이제. 아이들의 장난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장난감 빨리 제출하세요. 장난감.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장난감. 아, 제가 준비했습니다. 맞아? 아이들의 장난감. 흔히 말하는 이제 눈을 자극시켜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준비했죠. 귀와 눈을 한 번에 잡을 샌드박스라는 아이템을 가져왔습니다. 샌드박스요? 네. 아, 큐브로구만. 네, 샌드박스입니다, 이게. 샌드박스라. 오주장. 거기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 네. 너 벌금 500원. 너 여기다. 그럼. 하비제이 발언했어. 거기다 너 500원 너. 아, 이거 거치하면 사정이 나서야겠구만 이거. 사장님이? 그래, 요즘 아이들의 장난감 왜 그걸 못 내나? 기대됩니다. 어. 사장님. 어, 역시 사장님. 롤. 왜 이렇게 나한테 부담감 주나? 애들들은 연예인을 좋아합니다. 연예인 좋아하나? 약간 아이돌을 좋아하죠. 그 아이돌을 이제 축소시켜서 장난감을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 아이들을 축소시켜서? 실제 바로 삼식님입니다. 아, 야, 이 자식아! 이거 물고 있어, 이거 젖병 물고 있어, 이 자식이. 부르르. 젖병이나 물고 있어, 이 자식. 함부로 말하는구만. 부르르. 아, 진짜 좋은 아이디어 없나? 그래, 뭐 그냥 약간 옛날틱한 거, 옛날에 그 유행했던 거 그런 거 한번 유행시켜보자고. 옛날에야 돛담배 만들기. 아, 그럼 이런 건 어떤가, 이거, 이거. 응? 이 아이템 어떤가, 오늘 한 번씩 보게. 아~ 이거! 어! 이거 한 번씩 보게. 이런 아이템, 옛날에 유행했던 거 아닌가. 안에 물이 차있는 거 아니냐, 물 차있는 거? 어. 왜 다 부신, 왜 부셔? 재미없어. 이거 왜, 이거 간단하고 좋구만, 이거. 사장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LTE 시대? 어떤 시대인데? 요즘 대한민국이 맡고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 인구가 부족합니다. 인구... 제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뭐 사람을... 아이들에게 정신교육을 할 수 있는 장난감을 준비했습니다. 뭐 인구를 어떻게 늘릴 건데? 오, 궁금하다. 일단 아이들에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아,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장난감. 신대 아이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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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조선 시대야? 10살 때 결혼하고 막 그래 막? 안 돼, 안 돼. 이건 뭔가 군대 아이템인가? 삼중대 기성. 삼중대 기성합니다. 빠빠 빠빠라 빠빠 빠빠라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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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라 빠빠 빠빠. 이필들 노예. 삼중대 기성. 웬볼 웬볼 이런 식으로. 아, 아이템을 바꿔야겠네. 이거 거치면 안 되겠다. 우리 회사를 바꿉시다. 망하겠어. 원래 빠르게 바꾸는 시대입니다. 빠르게 바뀌는 시대예요. 저희도 발맞춰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대세 뭡니까? 예, 요즘 도티.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자네. 젖병이나 물고 있어. 샌드박스. 이 자식이. 삼식님. 아, 하지마 이 자식아. 입을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산업 스파인가? 아, 자네. 뭐야 이거? 응? 이거랑 똑같이 서 있게. 심심할 때도 때리게. 좋은 아이디어 없나? 없어요. 나. 이건 어떻습니까? 뭐? 샌드박스입니다. 아, 안 돼. 안 된다고. 무한 컨텐츠 창고죠. 안 되겠다. 요즘에 이제 우리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 어? 어, 이거 아닐까요? 뭐? 이게 뭐지? 늪?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그 무한 컨텐츠 분과 그리고 그 도타님, 게임 도타님에게 도타. 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방송을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저희가 뭐 100% 애드립으로 방송을 하느라 어느 정도 이제 약간 부족함도 없지 않아 있긴 했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고, 재밌게 보셨다면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